예, 안녕하십니까? 초보자도 볼수 있는 고 레벨 GORP로 만드는 허점 많은 페이징 게시판을 한번 강좌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저의 닉네임은 아라한사라고 불리는 예 보고 있고요. 예, 와 잠시 광고로 이제 백코딩.com 예, 요 백코딩.com이라는 사이트를 운영을 이제 막 시작을 했습니다. 가지고 페이스북 그 골렌 코리아에서 이제 빠져나온 사이트죠. 예, 아직 작업 중입니다만, 예, 운영 중이고요. 예,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웹미나죠, 웹미나. 예, 이렇게 강좌를 만들어서 정리를 하면서 예, 블로깅 하는 걸 좋아하고요. 저도 일단은 발표자의 수준을 일단 얘기하자면은 이제 고투어 좀 갔다 오고, 예, 고를 시작해서 고투어 뭐 짧게 좀 갔다 오고 번역 몇개좀 하고 아직 고초보입니다. 가지고 이제 동시성, 이제 웹 개발에서 동시성이랑 그런 거 시연에 대한 동경이 좀 있어가지고 그걸 공부하고 있고요. 이제 대상, 이제 발표 대상 보실 정도는 이제 그냥 고가 뭘까 궁금하신 분 보셔도 좋을 것 같고, 이제 고투어 이제 막 갔다 오신 분, 이제 호기심이 있거나 이제 있으신 분이시되 이제 DB랑 이제 어느 정도 HTML 문서 정도 읽으시면 될것 같습니다. 예. 일단은 고에 대한 소개는 뭐 이쪽 사이트에 가면은 다 나와 있어요. 가지고 이제 백코딩닷컴에다가 슬라이드 같은 것도 정리해 뒀는데 이런 거 보시면 될거 같고요. 33번. 예. 씨. 뭐 이런 식으로 정리해 뒀는데 씨, 왜 33번까지 안 가지? 33번. 아, 안 가네요. 예. 33번으로 잠깐 가가지고 이제 고가 어떤 걸 쓰냐면은 모든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. 가지고 웹 프레임워크에 대해서도 쓸수 있고요. 예, 뭐 레벨도 있고, 예, 이미지 프로세싱에서도 쓰이고 암호화, 뭐쉘 스크립트로 대체할 수도 있고, 뭐 칼림 스토어라는 사이트에서도 사용되고 있고, 뭐 드론, 이제 에뮬레이터, 뭐 이제 안드로이드도 이제 된다고 들었어요. 그다음에 모바일에서도 들어가고, 뭐 음성 합성, 예, 도커 같은 것도 이제 인프라스트럭처, 예, 클라우드에서도 돌아간다고 뭐 들었습니다. 예, 뭐 어쨌든 고가 이런 데서 많이 쓰이고 있고요. 그 다음에 여기서 저희가 이제 고로 이제 웹을 만드는데 이제 레벨이라는 프레임워크를 쓰려고 합니다. 가지고 레벨은 뭐냐면은 이제 고 랭귀지를 위한 뭐 웹 프레임워크죠. 그러니까 이제 레벨이 어디 보자. 예, 설명이 있는데 뭐 뜨거운 코드 리로드 좀 하고 좀 진입장벽이 좀 낮은 것 같습니다. 지금 제가 보기에는 좀 낮은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이 벤치마킹이 좀 재미있는데 성능이 꽤 상당히 괜찮더라고요. 이제 이런 걸 여기 보면은 성능이 나오는데 고가 레벨이 여기 있죠. 비고도 이제 웹 프레임워크긴 한데 어쨌든 이제 다른 언어들이랑 이제 비교해 봤을 때 이제 C 언어 기반이라 그런지 성능이 꽤 높다고 그런 말 하더라고요. 저는 자세한 건 모르겠고요. 예. 그다음에 이게 프레임워크가 듣기로는 루비랑 이제 레일스랑 이제 그 뭐였더라? 플레이에서 많이 영감을 땄다고 했던 것 같습니다. 예, 어쨌든 예, 혹시라도 고가 처음이시라면은 이제 고투어 주소가 있거든요. 여기서 고투어 한번 이제 갔다 오시고요. 한 3시간 정도? 3, 4시간 걸리면은 웬만한 고에 대한 거를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. 예, 3, 4시간 정도 뭐 보시면 되고, 고가 그러니까 막 이제 진입을 했는데 이제 이해가 안될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 이해가 안 돼가지고 이걸 이렇게 슬라이드로 정리를 해뒀는데, 이제 이거 그니까 하다가 문법이 생각 안 나면은 요 정리한 것만 보셔도 웬만큼 개발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. 예. 예, 하지만 예, 그래도 좀 깊이가 있죠. 예. 그리고 이 강좌의 소스 코드는 GitHub에다가 올려뒀으니까요. 이제 GitHub에서 릴리즈 버전이 이렇게 해놨어요. 가지고 그 버전별로 이렇게 릴리즈 해놨으니까 예, 하다가 안 되시면은 저거 다운 받으셔가지고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예. 일단 여기까지 고 소개를 했고요. 자, 이제 게시판은 짤 겁니다. 가지고 고를 설치를 하고 이제 헬로 월드를 띄우겠죠. 예, 헬로 월드 띄우고 잠깐 레벨에 대한 그 구조를 살펴보고요. 그다음에 그 살펴봤으면은 이제 게시판에서 이제 경로 설정을 웹 주소 경로 설정을 해야 되잖아요. 가지고 웹 주소를 띄우고 뭐 헬로 월드 그 상태에서 또본 다음에 이제 게시판 이제 메인 페이지로 이동을 하는 걸 만들어야겠죠. 가지고 CSS를 좀 미리 만들어 놓은 걸 입혀가지고 좀아 이게 이쁜 게시판을 만들겠다 이제 그런 거 보시겠고요. 그 다음에
게시판 이제 틀이 잡히면은 내용을 부르겠죠? 그래가지고 맨 처음에는 게시판에 들어가 있는 게시물들을 읽고 와서 뭐 내용이 없으면 내용이 없다 이렇게 알려주고,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1번을 만약에 1, 2번 이렇게 있으면은 1번으로 들어갔을 때그 하나의 글을 읽어오는 것 이렇게 한 다음에 그 후에 또 이제 글을 써가지고 아 글쓰기부터 가야 되나요? 아예예아 예, 예, 아. 어쨌든 이게 리스트를 불러온 거고요. 리스트를 불러온 다음에 글이 없으니까 글을 쓰겠죠. 이제 글을 써가지고 이제 인서트 작업을 한 다음에 나머지 뭐 이제 글 읽기 삭제, 나머지 CRUD 나머지 작업들 한 다음에 페이징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. 고 설치부터 해볼까요? 고 설치는 보시면은 저희 또 여기 그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. 가지고 저희 고랭 코리아 이제 페이스북 그룹이 있는데 여기서 김원기 관리자님이 이제 정리를 잘 해주셨어요. 예, 정리를 잘 해주셔가지고 일단 이거는 보시고 설치를 다 하신 걸로 가정을 하겠습니다. 가지고 레벨 뉴 마이 앱을 한번 해주도록 하겠습니다. 자 어디 보자. 자 고패스로 먼저 갈까요? 고패스. 고패스로 가져가지고 아 여기서 명령창을 시프트 키를 눌러가지고 명령창을 열도록 하겠습니다. 시프트 마우스 오른쪽 해가지고 연 다음에 레벨 뉴 마이 앱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알겠죠? 그다음에 생긴 거를 여기 보실 수가 있습니다. 그다음에 레벨 런 마이 앱을 해주시면은 어디 보자. 레벨 런 마이 앱. 예, 실행해 주시면 지금 리스닝이 뜬걸 보실 수가 있죠? 예, 로컬 호스트 9000번을 가도록 하겠습니다. 예, it works. 뜨죠? 예. 일단, 고랭에서 웹 프레임워크 레벨까지 띄운 거를 일단 가정하겠습니다. 7분짜리 영상인데 여기서 한번 끊을까요? 예. 잠깐 쉬고 다음 영상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.